아, 글쎄 엄마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? 그땐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지만 한시도 널 잊은 적이 없어. 전세금 다 갖고 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? 그것 때문에 나 아빠랑 지하도에서 노숙한 적도 있었어. 신문지 덮고 잤었다고. 근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뭐?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? 진짜 어이가 없네, 어이가. 너 곧 결혼이잖니. 이제 아빠도 하늘로 갔으니 혼주석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.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혼주석이라도 앉아서 우리 딸 인생 응원해줘야지. 엄마가 미안해 정말. 응?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. 안녕하세요 장모님, 이제야 뵙네요. 왔는가? 아주 그냥 틈지가네. 응? 우리 딸이 이래서 반했구만. 자자,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게나. 우리 딸 잘 좀 부탁하네. 아이구야, 뭐 이렇게나 잔뜩 차리셨어요? 제가 아주 꽃길만 걷게끔 평생을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, 고맙네. 결혼식 준비는 잘 돼가는가? 우리 식장은 다 잡았고 예물 예단 없이 간단하게 하기로 해서 웨딩 촬영만 하면 끝이야. 신랑도 다 예약해놨고. 뭐? 아니, 결혼식에 예물 예단이 없으면 쓰나? 초상님들의 전통은 지켜야지. 근데 이미 얘기 끝났어. 그런 건 허례허식 같다고 서로 안 하기로 했거든. 아하, 허례허식이라니? 그런 걸 해야 시부모한테 평생 예쁨 받는 거다 너? 왜? 그럼 엄마가 해주려고? 엄마가 돈이 어딨니? 잘나가는 우리 딸내미가 열심히 벌어둔 돈이 있을 거 아니야. 엄마는 예의상 예물은 받아줄 수 있다. 뭐, 명품백 정도면 괜찮겠네. 명품백? 아니, 엄마가 그 정도는 받아야 너가 귀한 자식인 걸 네 시부모도 알지. 그런 거 아니어도 나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. 그리고 엄마가 사줄 거니만 그만해. 우리 스몰 웨딩 할 거라 그렇게 다 할 생각 없어. 스몰 웨딩이면 혹시 제주도 가서 하는 거니? 아니, 그냥 가족들이랑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러서 축의금 안 받고 간단하게 식만 치르려고. 뭐라고? 아니, 축의금은 또 왜 안 받아? 너 사업하니까 결혼식 때 축의금도 엄청 들어올 텐데. 그리고 시부모님도 지금까지 뿌려놓은 게 있으실 텐데 그거 못 받으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겠니? 우리 시부모님도 괜찮으시대. 네? 결혼이 장난도 아니거이? 너네 마음대로 할 거면 이 결혼 반대다 나는. 아니, 혼주만 시켜달라더니 자꾸 왜 이래라 저래라야? 엄마가 나한테 이럴 자격이나 있어? 자기야, 오랜만에 어머님 만났는데 왜 그러냐? 그만. 이젠 엄마를 부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. 난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용서했는데 좀 이상해.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? 그런가? 그래도... 여보세요? 너가 고돌이 딸내미야? 네? 누구세요? 네 엄마 어디서? 도박하려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잠수 타서 연락이 안 되잖아. 이렇게 된 이상 너가 고돌이 딸내미니까 네 엄마가 꾼 돈 대신 좀 갚아줘야 쓰겄다. 아니, 갑자기 연락하셔서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저희 엄마가 도박을 했다고요? 너 이번에 결혼한다지? 네 엄마 대신 돈을 갚든가 아니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결혼식 날 찾아서 게임판 칠 테니 그렇게 알아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니, 이게 무슨 말이야? 설마... 너 자꾸 이렇게 잠수 타면서 내 돈 안 갚을 거야? 아, 좀만 시간을 달라니까. 내가 딸내미 축의금이랑 예물 받으면 바로 해결해 줄게. 내가 그 돈 갚으려고 20년 전 버린 딸내미까지 찾아왔다고? 그걸 어떻게 믿어? 그런 적이 어디 한두 번이야? 안 믿기 싫은 말던가? 야!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엄마 후줄근하게 다니면 내 체면이 안 서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명품백이랑 명품 투피스 위아래로 싹 다 해줄게. 이제 갈까? 아이고, 우리 딸. 뭐, 난 엄마 챙겨주는 건 우리 딸뿐이라니까. 고마워. 엄마는 내가 챙길 테니까 대신 우리 오빠 정장 정도는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.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있잖아. 그래야 나도 오빠 앞에서 체면이 서지. 응? 결혼식 끝나고 도망갈 때 쓸 피상금 털면 살 순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손해는 보지만 명품백에 명품 투피스면 그래도 남는 장사 아닌가? 아주 비싼 거 사서 비싸게 팔아먹어야겠네. 딸가가가. 아, 그럼? 엄마가 우리 사이 옷 한 벌 못 해줄까봐? 딸가가가. 고마워 엄마. 남편한테 잘 전달할게. 아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방 보러 가볼까? 아니다, 옷부터 먼저 봐볼까? 명품은 무슨. 모두 나오세요. 응? 누구한테 하는 소리니? 야합! 아니, 왜 초인간들이 여기 있어? 설마 너가? 내 결혼식 때 축의금이랑 예물 두고 튀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어? 네가 그걸 어떻게? 아니, 근데 넌 사업도 크게 하는 애가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니? 물론 그때는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아니지? 복수? 난 그저 엄마가 싼 똥 엄마가 직접 치우게 하려는 것 뿐이야. 20년 동안 남처럼 살다가 채권자들이 나한테 빚 갚으라고 연락하는 건 좀 아니잖아. 안 그래? 엄마 이제 도박 안 한다. 아까 놓고 말해서 토박이 그렇게 좋았으면 서희정장을 내가 왜 사줬겠니? 그 돈으로 토박을 했겠지. 엄마 이제 정신 차렸어. 물론 먼저 말 못한 건 미안한데.
희왕 이렇게 튕김에 우리 딸이 한 번만 엄마 도와주면 안 될까? 응 싫으니까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아저씨들 당장 이 여자 끌고 가세요. 어? 어? 아니 저기 그러니까 그게 아 내가 금방 해결해 줄 테니 끼어.